태풍 하이선은 제주에 엄청난 해양 쓰레기도 몰고 왔습니다. 이 마이삭대 몰고 온 쓰레기를 치우자마자 또다시 엄청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망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 일대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파도를 타고 밀려온 폐허구와 주변 하천에서 떠내려온 부러진 나뭇가지며 기둥들이 쓰레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해안가에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까지 밀려들면서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인 채로 마구 쌓여 있습니다. 대략 가늠해도 높이가 1m 이상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인근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모래사장에는 해양 쓰레기와 해조류가 뒤섞여 기다란 띠를 이뤘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쓰레기 400여 톤의 절반을 꼬박 이틀간 치웠지만 또다시 쓰레기 폭탄에 맞은 겁니다. 다 치우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날이 좋아지면 또다시 그 포크레그 덤프트럭 중장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치워나갈 생각입니다. 관광 명소인 용두암 인근 갯바위에도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쓰레기를 치울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태풍에 또 많이 저렇게 올라오니까 또 이제 복구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 동원을 다 나이 드신 분이라 진짜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지난주 제주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이 제주 해안변에 몰고 온 쓰레기는 1,700톤. 수거 작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풍 하이선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몰고 오면서 피해 복구에 쓰레기 수거까지 주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